안녕하세요, 피터팬입니다. 1월 마지막 날,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네요. 오늘은 낮에 한 번, 지금 저녁에 한 번, 두 번 맨발 걷기 하고 있고요. 저녁에는 사람이 많이 없어서 눈치를 해야 되나? 뭐 나름 시선도 안 받게 되고 혼자서 조용히 명상도 할 수 있고 밤 오싱도 재밌는 것 같아요. 낮에는 해가 있어서 좋고요. 오싱을 한다고 해서 병이 안 생기는 건 아닌 것 같고요. 박중사 회장님 말씀처럼 질병이 이렇게 왔어도 가볍게 지나간다는 말씀이 저도 지금 경험을 몇 번 하고 있거든요. 서울에 엄청난 한파가 일주일 전에 왔을 때도 저는 좀 몸을 단단히 하고 맨발 걷기를 했었는데 편도가 많이 부었더라고요. 공기가 너무 차가우니까 마스크를 껴도 찬 공기를 2시간 이상 밖에서 들이마시다 보니까 이거 목이 좀 탈이 난 것 같더라고요. 첫날에 조금 이제 편도가 이제 부었구나 이런 느낌이었는데 그때부터 목 관리를 좀 해주고 따뜻하게 해주고 했는데 이틀째도 겨울 한파가 꺾이지 않아가지고 이틀째는 이 편도가 더 부어가지고 또 음식을 먹는데 음식이 목에 뭔가 걸리는 느낌이 들 정도로 이게 많이 부었었거든요. 그때는 제가 병원 가야 되는 일상을 했었어요. 제가 목을 많이 쓰는 직업이라 그럴 때는 자주 제가 편도가 붓긴 했는데 음식을 먹는데 이게 걸리는 느낌이 든 적은 그날이 처음이었거든요. 그래서 조금 걱정을 했었어요. 그렇게 많이 부었던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도 제가 약을 먹지 않고 식습관이나 생활 습관이나 뭐 어시 이런 여러 가지로 총동원해 가지고 약 먹지 말고 이게 나서 봐야 되겠다. 그래서 제가 오싱 하면서 따뜻한 거 먹고 목도 따뜻하게 해주고 집안의 습도 온도 다 조절하고 좀 더 신경을 많이 썼었어요. 그러고 나니까 3일째 언제 그렇게 목이 부었나 싶을 만큼 뭐 한 80, 90% 좋아진 걸 확 느끼겠더라고요. 예, 제 느낌에 그냥 내일이면 괜찮아지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. 정말 그렇더라고요.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목 체크를 먼저 했는데 그 편도 부은 느낌이 전혀 없었어요. 약을 안 먹고 어쨌든 부은 편도가 나았다. 게다가 조금 더 과구로 넘어가면 한날에 제가 모자도 안 쓰고 머플러도 가벼운 거 하고 맨발 걷기를 2시간 넘게 했었는데 그날따라 바람이 너무 많이 부는 거예요. 2시간 넘게 바람에 막 머리를 치고 막 목구멍 목쪽으로 바람이 슝슝 들어오고 이러니까 그때 뭔가 잘못되었다. 그 다음날 딱 일어나니까 아이고야 참 거짓이 없더라고요. 감기 몸살 기운이 쓱 오더라고요. 그래서 그날 오후에 일하면서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힘들었는데 이것도 이제 약을 안 먹고 나서 봐야 되겠다. 너무 아파가지고 제가 지하철 아래에서 웬만하면은 노약자석에 앉았는데 그날은 앉아야 되겠더라고요. 앉아가지고 모자 덮고 쉬고 막 거의 갤갤갤거리면서 눈치도 안 보고 그냥 그렇게 타고 왔는데 어쨌든 걸음
이렇게 거북이처럼 질질 끓으면서 어식을 했어요. 그날에도 힘들게 한 시간 반 정도 하고 들어갔는데 그 다음날 확실히 좋아지더라고요. 감기몸살 걸린 날 제가 쌍화탕은 한 잔 먹었거든요. 아, 두 잔 먹었나? 두 잔은 먹었을 것 같아요. 잠잘 때도 하나 먹었으니까 괜찮아지길래 이것도 내일이면 더 깔끔해지겠다 이 생각하고 있는데 그날에 목감기로 달라붙는 거예요. 이게 가래 생기고 막 기침 나고 그래서 목에 또 관리를 해줬죠. 그날에 3일째 되니까 목감기도 좀 괜찮아지는 거예요. 근데 양쪽 코가 꽉 막히는 거예요. 3일째 다시 코 관리를 해줬거든요. 코가 좀 낫는다 싶으니까 비염이 딱 살 붙는 거예요. 눈물도 찔끔찔끔찔끔 나고 비염이 세게 달라붙지 않아서 약하게 오긴 했는데 근데 이번 감기가 정말 하루하루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좀 괴롭히더라고요. 네, 감기 몸살이든 목, 코, 비염이든 세게 오지 않고 정말 가볍게 왔다가 그냥 가볍게 쑥 사라졌더라고요. 한 3일 동안 쌍화탕을 하루 두 번 마신 거랑 그리고 집안 좀 관리하는 거랑 목을 좀 따뜻하게 하고 몸을 더 따뜻하게 해주는 거 뭐 이렇게 다 하니까 감기가 어쨌든 나았어요. 또 기분이 좋은 게 약을 안 먹고 나왔다는 거. 쌍화탕이 약인가요? 쌍화탕은 제가 약이라고 생각은 안 해봤는데 약이면 약인가요? 어쨌든 항생제는 없을 거잖아요. 그쵸? 어쨌든 항생제에 들어간 약약을 안 먹고 감기랑 편도염 났어요. 가볍게 지나갔어요. 박풍창 회장님 말씀처럼 이렇게 어쨌든 무언가 질병이 들어왔어도 2-3일이면 그냥 가볍게 지나간다 그걸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. 어싱 전에는 감기 뭐 약 먹고도 안 먹어도 일주일은 갤갤갤갤 거렸거든요. 일주일이 뭐예요? 저는 한 달까지 가고 약에 취해가지고 막 그렇게 살았었거든요. 이렇게 약 안 먹고 이렇게 가볍게 넘긴 적은 없었어요. 바뀐 거는 제가 어싱을 한 것밖에 없고요. 확실히 어싱 좋습니다. 여러분들도 좀 몸이 아프고 뭐 이런 거 어쨌든 이해는 하지만 걸을 수만 있다면 와서 그런 벤치에 와가지고 앉아서 적지만 하더라도 제자리 걸음 좀 하고 이러면은 괜찮아요. 저는 그렇게 몸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가만 앉아 있는 게 더 힘들어서 거북이처럼 어정어정 걸어 다녔어요. 그 추운 날 어정어정 걸어 다니니까 어떤 아저씨가 여보세요? 신발 없어요? 그러시대요. 제가 그런 날 몸만 안 아팠다면 장난치려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장난칠 기운이 없더라고요. 없다고 하면 신발 벗어주실까 이 생각에 그날에는 어쨌든 그랬답니다. 최근에 신발 없냐는 소리를 몇 번 들어가지고 장난치고 싶었거든요. 다음에 한번 그런 기회가 또 온다면 없다고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여러분 이제 겨울 끝났습니다. 전 남쪽에 계신 분은 그나마 좀 따뜻하니까 어싱하기 좋지만 북쪽에 서울 지역 쪽 북쪽에 계신 분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을 텐데
이제 겨울 끝났습니다. 봄 시작입니다. 오늘 날씨 영상 5, 6도면 봄이 따뜻하더라고요. 부산은 더 따뜻하죠. 여러분 겨울오신 너무 수고하셨습니다. 2월이면 봄입니다. 봄 어싱하기 좋은. 네. 감사합니다. 행복한 밤 되세요. 퇴근합니다.